이재명 지사가 다섯 번째, 그러니까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모두에게 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만 88%에서 빠진 나머지 12%에서도 경기도는 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저의 신념이고, 원래 시장 교수님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합리적인 안이 곧 나올 것 같아요. 당연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도 오늘 꽤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도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제 신념이다. 뭐 굳이 여당의 유력 주자들 말고서라도 정치권에서는 뭐 야당에서도 도지사직 자리 활용해서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동시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여당의 이제 다른 후보들이 이제 이 원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자면 지금 이재명 지사는 여당의 경선 주자입니다. 자, 여당 출신 경기도 지사예요. 그러면 이게 당정청, 그다음에 이제 이 국회 야당까지도 다 합의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조직원이면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게 임무 아닌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수에 의해서 당정청이 다 합의해서 했다라면 그건 당연히 따라야겠죠. 근데 지금 본인은 못 따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1300만 경기도민에게만 12%, 즉, 이 어둠에서 12%라는 게참 먹고 살 만한 분들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을 각 시, 그 시에 있는 예산을 다 해서 그분한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과연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계실 건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본인이 예전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남양주 시장이,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바로 남양주 시를 갖다가 감사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수원시장한테 예산을 갖다 줄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뜻에 어긋나는 사람한테는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복을 하고 그러면 본인은 어겨도 되고. 도대체 그러면 이런 식의 리더십이라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대통령이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전에 이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 조세연구소가 지역 화폐 효과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세연구소 저거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뜻에 맞지 않는 데는 다 없애버리고 안 따라 되고 그 상대방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고 저런 식의 리더십이라면 저는 저거는 이거는 뭐 예산을 주고 이 문제를 떠나서 예전에 날치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리더십에서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럼 다 결정한 것도 자기가 그냥 뜻에 아니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큰 리더십의 문제라고 봅니다. 리더십의 문제다. 이게 좀 논란이 커지니까 이재명 지사는 아니 그럼 지방자치 하지 말라는 거냐? 뭐 신념과 소신을 굽힐 것 같진 않은데 정말 이게 만약에 경기도에 100% 재난지원금이 다 나간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여권 후보들 다른 후보들의 말처럼 이게 돈으로 선거운동하겠다는 의지냐? 이렇게 이도하 변호사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이낙연 캠프나 정세균 캠프에서 지적을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이두 분은 이제 국회의원 뭐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전라남도 도지사도 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니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 더 폭넓은 경험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시도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그리고 또 특히 여당은 국회의원 그 의석수가 180석에 가깝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에서 합의한 거를 다이 부분을 뒤엎고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예산으로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 하겠다는 거 아니냐.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또 재정 부담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들의 반발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시도에서도 반발할 수도 있고 이런 국정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리가 있는 걸 하는 거는 경기도 선거 운동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더 넓은 리더십엔 적합하지 않은 선거 운동 방식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내용을 쭉 만나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다 줄지 말지도 검토할 정도로 여전히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던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대선 경선을 치르는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도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치른다는 것은 제 양심과 공직 윤리상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도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이나 유리함 때문에 이 공적 책임을 쉽게 던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책임이라고 보니까요. 예, 구장차장. 네. 원희룡 지사가 대선에 출마를 하면 도지사직을 던지는 것이 나의 양심이자 공직윤리다. 네. 애들러서 이재명 지사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대목은 원희룡 지사 얘기도 맞고 이재명 지사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는 이제 양심과 공직윤리 아니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을 모순된 것을 한다는 것이 좀 양심의 그 가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지사를 그만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선에 참여하겠다. 예. 이 얘기도 맞는 얘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도지사를 선출해준 이 도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자기 정치적 그 이익을 위해서 도정을 어쨌든 이제 그 도지사의 이 도정 공백이 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도정 공백을 끝까지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 얘기도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 문제는 예. 그러면 그렇게 도지사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려면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어떤 경선이나 선거에 유리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라면 이것은 정치적 중립을 과연 지켰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도지사직을 유지하되 정치적 중립, 선거 중립을 지켜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평가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양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보여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지금은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논란까지 오늘 여당 내부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이슈들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